7월의 첫날인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내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 지역에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서는 20에서 60mm, 산간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낮부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하고 요란한 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 등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한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32도까지 올랐던 광주는 내일 26도, 34.7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경우 내일 28도에 머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제주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전라남도는 오후부터, 그리고 경상남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고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도 영서와 충북 중북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 28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특히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진도 부근 해상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